입력해도 이렇게 한 번씩 그 뭔가 이제 충격이 오면 이렇게 기도가 흐트러지죠. 가장 큰 충격은 건강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크죠. 갑자기 암 걸렸다 이러면 건강에 충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큰 거는 재력, 재물에 대한 돈이 없어졌다, 막 돈이 뭐 돈을 크게 뭐 사기당했다 이럴 때도 내가 마음을 닦아도 마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거죠. 또세 번째 충격은 인간관계에서 관계, 뭐 배신이나 모함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이거 말고 또 안부적으로 전쟁이 생겼다. 뭐 도둑이 들었다. 누군가가 날 때리거나 뭐막 이렇게 그런 위협이 있다. 이런 안부적인 것이 충격이 생기잖아요. 공양간에 가니까 어떤 보살님이 큰일 났다고 막 전쟁 난다고 전쟁. 전쟁 난다고. 공양간 들어가니 시끌벅적한 거예요. 보살님 전쟁 난다고. 나한테도 전쟁 난다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쟁 난다고 계속 그런 보살님이 어디서 빨간 뉴스를 노란 뉴스를 봤나 이제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 모르죠 정말. 일단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견된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약간 예견돼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정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친러 정권, 반러 정권. 친러 정서와 반러 정서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여기에 이제 크림반도하고 이쪽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푸틴은 전쟁이라 하지 않고요.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토 수복하는. 원래 우리 땅이다. 우리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전쟁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견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유형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높았고, 2014년도에 이미 크림반도를 꿀꺽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정권은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러 정권, 반러 정권 왔다 갔다 하다가 젤렌스키는 반러 정권이죠. 친서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토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한 푸틴은 쟤들이 나토 가입하면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이제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날 거 했나요? 아니었나요? 계속 분쟁 중이었어요. 여기 심각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팔레스타인을 그야말로 죄수 다루듯이 수용소처럼 이제 서로 다른 민족이 사니까 그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우러져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같은 땅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차피 뭐 세상 사는 거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몰아붙였어요. 수용소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자기들은 반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필 수밖에 당연히 독립운동 해야지.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도 나도 저러겠다. 나 독립운동 한다. 괜히 얘기했습니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죠.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들 나선다 안 나선다? 나섰어요. 나설 거예요? 예.
네. 저도 다섯 개 말았어요. 저도 다섯 개. 그런 것처럼 민족적인 걸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으면 이러면 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만 전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홍콩이 반환됐죠. 홍콩은 뭐 이렇게 평화적으로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에 그냥 평화적으로 반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양국에 1인 양제 해가지고 1국 양제에서 한 나라지만 체제는 두 개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홍콩의 민주주의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세계 금융의 허브, 또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역할을 홍콩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홍콩은 중국으로 점점점 중국에 편입돼 가고 있었죠. 대만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이제 중국에서는 1950년, 49년부터 지금 75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만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간의 사연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뭐 길게는 안 했지만 나름 했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대만의 사연을 궁금해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제 거를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하고 그 한번 며칠 전에 대만 얘기 한 거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이번에 이제 대만의 이제 국민당과 이제 민진당이 이제 친미이고 국민당은 친중이죠. 이게 극렬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지난 몇 년은 여성이 총리를 그 총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새로 당선된 그 민진당의 그 친미 정권으로 이 사람은 조금 대만이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인깅 원인가요? 하여간 지금 이제 여성 총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많이 했었는데 새로 당선된 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그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제 그 왜 우리는 재미교포 이러잖아요. 재미교포. 그럼 대만도 재미교포가 있을 거 아니야. 재중교포라고 해야 되나? 재대만교포. 미국에 있는 재대만교포 여성인데 또 그 여성이 이렇게 부모 중에 한 분이 백인이에요. 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으로 대만인이 아니고 중국인이 아니고 또 이분은 둘 다 이분은 또 이렇게 대만에서 나고 자랐어. 이 국민당에서 나온 사람은 부모님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렇게 옛날 장제스 아들 시절에 거기서 경찰을 하던 사람이 이번에 후보에 나온 거예요. 완전 보수지. 완전 친중이지. 그런데 지금 당선된 사람은 부인도 이제 그 제 대만 미국의 그 대표 미국의 대사관은 없을 거고 영사관 비슷하게 그 대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친미지. 자기 부인까지도. 국민당은 자기 부인이 거의 중국 사람인가 그래. 그런데 이제 대만인의 선택은 이번에 민진당의 40%, 국민당의 30%.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대만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60% 이상이 돼요. 30년 전만 해도 나는 대만인이면서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80%에 육박했어요. 나는 중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 말하는 사람이 20몇 프로, 나는 대만 사람이면서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40-50% 정도 돼서 한 80% 가까이가 2000년 전후에는 그렇게 약간 친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본토였던 사람들이 점점 줄고 제 2세들은 모두 다, 2세, 3세들은 전부 다 대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97년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중국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면 2% 나와요. 1.5%, 2%. 98%의 사람들은, 대만인들은 중국 싫다. 아니, 중국이 싫다는 거 아니라 중국에 편입되는 게 싫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진핑에서 얼마나 이 그 선거 개입을 했냐면 그 전투기 엄청 띄우고요. 거의 매일 띄우고 전투기를. 항공모함 계속 띄우고 그 남중국 계속 항공모함 띄우고 저 이렇게 전투기 띄우고 너네들 그 이 민진당 이 사람이 되면 친미 이 사람이 되면 침공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지. 그냥 이대로였으면 좋겠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 국민당 쪽에 전 총통이 있어요. 국민당의 전 총통. 전 총통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한번 시진핑을 믿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도 중국 정부도 잘할 수 있다. 믿어보자. 하니까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2%도 안 돼. 중국에 편입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 민심이 많이 돌아섰어. 우리 힘들어도 그래도 민진당, 친미 이쪽 정권으로 가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국은 뭐라고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말로만 뭐라고 했죠. 북한하고 비슷해. 북한에서 계속 선거 때마다 계속 개입하죠. 선거 때마다 미사일 쏘고 뭐하고 계속 그래. 그런 것처럼 또 선거 끝나면 또 조용해. 대만에도 역시 그랬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뭐 일단 미국도 꼬리를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만의 독립을 바라지 않아 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대만에서 선거 이렇게 친미 정권이 들어선 걸 축하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 꼬리 내린 거예요. 만약에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단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도 이렇게 미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언론인 중에는 이런 말들 해. 야, 대만에 위험이 생기면 TSMC를 폭파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유튜버들이 한다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한 번씩 얘기하고. 왜냐면 대만은 TSMC가 대만을 수호하는 수호 선신이야. 수호신이야, 수호신.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신은 뭐지? 황룡사지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그 이상이요. TSMC 이것 때문에 TSMC 때문에 대만이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대만에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TSMC를 폭파한다. 이런 말도 있고 막 할 정도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GDP의 50%가 날아간다. GDP의 50%가. 우리나라보다 작년에는 GDP가 높았어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그 1인당 GDP가 더 높았다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대만문에 추월 당했어. 그런데 대만이 일단 자기가 전쟁하니까 제일 피해가 크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대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나라는 누굴까? 어느 나라가 그 피해가 클까요? 예. 대만에서도 자기네 나들끼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만이 여기에서 대만이 여기서 전쟁이 탁 중국하고 탁 일어나면 그러면 중국에서 침공하죠. 중국은 한 나라가 침공하겠지. 그럼 여기에 대한민국이 탁 참전하고 여기에 일본이 탁 참전하고 여기에 미국이 탁 세 나라가 다 동 미국은 공군으로 일본은 해군으로 대한민국은 육군으로 이렇게 한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을. 왜 우리나라는 육군이지? 우리나라 육군이 세거든요. 또 이렇게 K2 같은 이렇게 또 K9 뭐 이런 것처럼 전 그 뭐 이런 하여간에 기갑 부대가 굉장하니까.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피해가 큰 나라는 대만 다음으로 우리나라 GDP 30% 정도가 날아간다. 일단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다는 거지. 마이너스 1%라도 되면 여러분들 악소리 납니다.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하면 아 힘들다 이런 게 생각나는데 마이너스 20% 30%면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는 상대적으로 한 15% 10에서 15% 피해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덜하고 미국은 7% 미국은 이제 미국은 경제적 규모가 워낙 크니까 또 멀리 있다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장기전 말고 한 1, 2년 정도 전쟁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1, 2년 만에 그냥 국가 경제 30%, 20, 27%, 25% 완전 박살나는 거고 미국은 한 7% 정도밖에 그 금융위기 에다가 코로나 두 개를 더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면 지금 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세 나라가 다 같이 득달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파견할 거라고요. 현 정부는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죠, 그죠? 그러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침공하기 직전이나 침공하면서 여기 있는 북한을 꼬셔야 되죠. 북한을 꼬셔야 됩니다.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고 남침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원해줄게. 남침해. 왜냐하면 여기를 묶어놔야 되니까. 우리나라 묶어놔야지. 대한민국을 못 내려오게 묶어놔야 되잖아. 우리는 북한에 내려오면 군대를 나눠가지고 대만 갈 여가가 어디 있어. 우리 지켜야지. 여러분이 시진핑이라면 대만 침공하려면 반드시 북한을 깨워서 너희들 경제 지원 다 해줄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밑에 남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잖아. 이거보다 더 나은 전략이 있어?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대만을 친다면 무조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닌가요? 이거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 GDP 30%가 문제가 아니죠. GDP 50% 벌리도 박살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양간에 갔더니 보살님이 큰일 났다고 우리 전쟁 난다고 옆에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지금은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언제 끝난다는 거네요? 이러면서 이래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시진핑이 바보는 아니다. 지금 하는 거 봐도 그래. 공동부유하면서 재작년에 그렇게 시진핑 재집권 한다고 공동부유 막 외쳤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주잖아. 경제력이 또 안 따라주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요. 납작하게 쫙 깔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문제, 러시아 문제, 사우디 왕자 만나가지고 시진핑 만났었잖아. 러시아의 그 푸틴 만났었잖아. 곳곳에 다니면서 시진핑이 자기 역량을 막 과시했거든요. 작년 그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중동 전 문제 터지고 그런 문제 다 터져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어디 아픈가? 아파서 그런가? 아프지 않다면 잠시 도광양해처럼 빛을 숨기고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워낙 미국이 집요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계속 무역, 중국이 더 크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국이 별별 것을 다 해서 중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항할 만큼 크진 못했어요. 시진핑은 좀 처음엔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은 꼴이 내린 것 같아. 너무 조용해. 너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저런, 또 이번에 대만한테 막 뭐라고 했지만, 막상 정권이 이제 이렇게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또 오히려 조용하다.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지 않나, 중국은. 뭐 지금 대만 70년 기다렸잖아요. 75년을 기다렸어요. 그 홍콩도 뭐 1840년 아편전쟁 때 그때 홍콩을 내준 거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고 홍콩 결국은 받아냈잖아요. 중국은 정책을 쓰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도 지금은 전쟁이 크진 않겠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말고도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그래. 외교를 너무 심하게 너무 친밀을 해. 너무 친밀을 하고 너무 반중을 노골적으로 하고 너무 반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에서 무기 러시아에 간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러시아 푸틴은 한국은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도 했어요. 러시아 푸틴은 대한민국을 좋아해,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워낙 지금 뭐 정부가 반러 우크라이나 사실 우리나라랑 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소련 막 지원받을 때 우크라이나 같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 소련이 우크라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넘어와서 같이 했던 거거든요, 본래. 그 사실 우리 그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유엔 용사 우크라이나 아니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랑 친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고 뭐 경제 3조 원을 지원해 준다 뭐 한다 이런. 우크라이나 자꾸 지원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북한에 있는 무기를 엄청 갖다 쓰고 또 첨단 기술을 북한에게 막 전수해준다잖아요. 벌써 고체 연료 미사일 이런 거 성공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에 뭐 이렇게 저는 기술이나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는 걸 찬성해요, 저는. 북한의 경제력이 더 좋아져야 된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 현 정부는 북한이 고사되기를 바라는가 봐요. 자멸되기를 바라요. 북한이 자멸된다. 북한이 갑자기 정권이 흔들려서 쿠데타가 일어나길 바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옛날부터 그래. 옛날부터 보수 중에 일부는 북한에서 쿠데타라도 일어나기를 북한에 쿠데타는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쟁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흔들리면 그러면 내부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냥 좀 우리 그 북한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이거 말고도 전쟁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전이 일어날 일은 없죠. 우리가 이제 여당 야당 뭐 이렇게 그
이념 갈등은 좀 있긴 해도 전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내전에 돌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그잖아요. 그 뭐지? 저거 보면 그 1987 말고 얼마 전에 서울의 봄. 서울의 봄 그 영화를 보면 그래. 우리 군대들이 이쪽 표를 들어야 되나? 저쪽 표를 들어야 되나? 엄청 갈등해. 이걸 저 지금 명령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니까 이 군이 뭐 이쪽 군이 저쪽 군 뭐 그렇게 전두환 부대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부대 위에 대가리 몇 명만 이제 하나에만 서로 다른 거지 그 밑에 쫄병들은 전부 다 같은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전이 일어날 일이 제로에 가까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이 다른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노동자로 온 베트남이나 뭐 조선족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근데 지금 이제 불안한 거는 자꾸 이제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외교가 아니더라도 너무 그 너무 갈등 위주로 되는 것이 불편하다. 아들을 군대 가 그 군대에 보낸 엄마는 어떻겠냐? 심정이 말이 아니겠다. 자꾸 공양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 그럼 전쟁이 앞에 그저께 현수가 GOP에 근무하는데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애를 현수 엄마는 어떻겠나 도대체 최전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최전방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면 야 좀 최전방의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 안 나게 기도를 열심히.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거를 잘 투표를 잘. 투표 한번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저래서 경제도 뭐 외교도 뭐 관보도 뭐 성불하세요.